다음 질문입니다. 우주의 공간은 무한한데 지구와 같은 사람이 사는 행성의 개수는 362무 8800불로 유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삼국시대죠? 그다음에 뭐가 왔어요? 무극시대 온다 그랬죠?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이 상생시대와 이때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죠. 삼국시대는 땅 따먹기 했죠. 1차, 2차 대전 뭐 사면서 막 주로 땅 따먹기 하는 시대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시대예요? 상생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수렵시대는 고기가 며칠밖에 안 가. 그 고기를 뺏으러 다니는 사람 없어. 너 산, 내 산, 토지 경계가 있나 없나? 없어. 지펀지수도 없을 때야. 수렵시대야. 맞죠? 그러면 이 수렵시대는 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수렵시대, 농경시대가 왔죠? 이 농경시대 때는 상극이 와버린 거예요. 땅 따먹기 하는 거야. 이때는 땅의 경계가 없어요. 그냥 부닥칠 일이 별로 없어. 부닥치면 동물하고 부닥치지. 인간과 부닥쳐서 별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는 삼국 시대가 지속되는 이 시점에 내가 온 거야. 맞죠? 이제는 무극 시대. 무극 시대는 블랙홀이야. 모든 종교가 빨려 들어가. 없어져 버려. 모든 정치 권력이 빨려 들어가. 블랙홀에 모든 산업이 빨려 들어가 버려. 그냥 세슘 없어져라. 후쿠아마 물 없어져라. 앉아서 내가 그냥 말만 하면 전부 해결이 돼 버려. 지구 자체가. 이산화탄소 없어져라. 뭐 없어져라. 뭐 생겨라. 그럼 창조하는 거하고 비슷해. 그럼 이 지구를 무극 시대로. 그죠? 근데 아까 뭘 물었어요? 300 인간이 사는 별이 362무 8800불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는 유한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실수한 거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1단계 공부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래. 이게 3단계 하이클래스로 올라가면 유한과 무한으로 구분되는 건 잘못된 거야. 알겠죠? 유한과 무한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극으로 분리했죠? 무극으로 분리해서 극이 없다는 이 말은 이 상생도 아니고 상극도 아니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야? 상생과 상극의 중간이란 말입니까? 중간이란 내가 물어보는 거에 질문에 답을 해야 돼. 무극이란 말은 상생과 상극의 중간입니까? 상생도 없고 상극도 없다는 말입니까? 대답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대가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준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니가. 그 오염통을, 세슘을 없애고 그 물질을 없애는 게내말 한마디면 되는데. 마음속으로 해버려도 되는데 인간들은 아무리 과학을 접목시키면 불가한 거야. 알겠죠? 상생도 없고 상극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중도라는 말 자체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중도는 선이 있고 악이 있다. 그러면 선과 악의 중간일까? 선과 악의 중간을 중도라고 그럴까? 에? 그럼 뭘까?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무극과 중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화무는
이려죠? 유무가 이려야. 그래 안 그래요? 응? 오매도 이래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 응? 오매도 내가 이래라고 그랬잖아. 오매 불망할 때. 그래 안 그래요? 이 오매도 사실은 이래라고 이려. 응? 오매도 이려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려 오매도 이려인데 이 유무가 이려고 오매가 이려면은 실제적으로 중도가 이 유가 되나 무가 되나 보는 관점이 내 안경에서 좌우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도란 말은 중도라는 안경을 써버리면 유도 무로 보이고 무도 유로 보이고, 즉 말하자면은 이승계와 무학대사가 싸웠잖아. 그러면 이승계는 아 참 이번에는 제발 날 임금으로 보지 말고 내 관상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아이 이승계님은 사람은 많이 죽였지만 부처로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이제 이승계가 속으로 이 자식이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저 무학대사 저거는 순 거짓말해. 내보고 부채라니. 이게 뭐 나한테 또 아부하는 거면 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승계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아, 무학대사님은 살이 쪄서 돼지 같아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학이 뭐라 그래. 맞소. 돼지 눈에는 원래 돼지만 보이는 거고 부처 눈에는 아무리 이승계 당신을 사람 죽인 장군으로 볼래도 부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중도의 안경을 써버리면 그것이 유든 무든 선이든 악이든 전혀 다 중도로 보일 뿐이지 그 무슨 유다 무다 이런 안경 그런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이승계님은 부처로 보여요. 그 나는 부처라는 안경을 써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계가 거기서 깨달았어. 이야 이거야말로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맞죠? 내가 마음속에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돼지가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 권력을 탐하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 권력으로 보여.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야가 파워게임만 하고 있죠? 맞아 맞아. 여러분들이 경제하면은 아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경제, 경제 맞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물질 경제로 잘못 보고 있다니까? 응? 실제 경제는 뭘 뜻하는 거냐면 심리 경제야, 심리 경제. 이 말이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러분은 물질의 안경으로 경제를 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저 경제를 살리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심리를 깨뜨려야 돼. 국민들에게 흥을 돋아줘버려. 흥을. 하, 국민들에게 막 재밌는 일을 만들어주고 막 국민 배당금을 주고 이러면요, 국민들이 흥이 나 안 나? 국민 배당금을 받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야 안 돼. 안정이 되면 경제가 팍 살아나는 거야. 사람들 그렇게 되면 일을 안 하니까 경제가 일이 돼. 이런 멍청이 같은 말이 어디 있어? 경제라는 단어는 물질 단어가 아니고 심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기가 신명 있는 민족 맞아 안 맞아? 신명을 돋아주면은 그냥 우리 국민은 막 돈 쓰고 다녀 막 경제가 살아요. 그런데 코로나다 그러고 기가 팍 죽어나 버리면 돈을 안 써. 움켜져 버려요. 심리적으로. 위축되버려. 그게 심리가 바로 경제라는 용어인데 경제 아니고 마치 돈을 말하는 줄 알아. 알겠죠? 심리 경제. 마음 경제라고 해. 엄격히 말하면 마음 경제예요. 경제는 뭘 말하는 거냐? 마음을 말하는 거다. 인간의 마음이 야 나가서 오늘 내 쇼핑 좀 해야겠다. 이러면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내일 모레 암이 걸려서 죽을 거야 이러면 소비가 딱 끊어져 버려. 맞아 맞아. 에?
자기 아들이 오늘 서울대학에 붙었다. 그러면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보내고 밥 사고. 이게 뭐예요? 마음이 경제를 일으키지 물질이 경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야. 이제 이해 갑니까? 네. 어, 내가 손자를 낳았다. 그러면 괜히 나와서 돈을 쓰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마음이 좋아,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이러면 가서 한턱 내는 거야. 누가 돈 좀 빌려달라면 빌려줘버려, 그냥.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야, 이거 진짜 기분 좋다. 이리 되는 거야. 그러면 돈 쓰게 돼. 지갑을 열게 돼요. 그러면 경제가 심리 용어야? 물질 용어야? 심리 용어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중도는, 중도라는 안경을 써버리면은 세상이 무극시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유튜브를 쭉 보다 보면 사람들이 무극시대에 도달해. 맞아, 맞아. 그래서 무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무가 돼가지고 백공으로 가죠? 가죠? 그러면 이 무극을 정확히 알려면 상극, 상생도 관계 없고 상극도 관계가 없어, 무극은. 맞아, 맞아. 예? 어, 상관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린다, 이 소리야. 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어, 이 오탁 악세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나쁜 사람을 봐도 여유가, 배당금이 나오면 나쁜 사람을 봐도 여유가 생겨. 그냥 마누라가 뭐라고 옛날에 같으면 달라들 싸웠을 텐데 이제 마누라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웃고 말아. 맞아, 맞아. 마음의 여유가 딱 생겨버리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네. 그래서 유무에 이런 거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 368,800불은 여러분들이 이걸 숫자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신이 바라볼 때는 숫자가, 아니 신이 두 개 있어? 하나가 있어? 내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 신이 바라보는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세계라니까. 맞아, 맞아. 그럼 거기는 왜 숫자가 있노? 없어야지. 유가 없어야지. 맞아, 맞아요. 그래서 불교가 위험한 것이 이거를 유와 무를 분리해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다가 보니까 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상이. 인생이 무상하다 이리 돼버려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무는 무상이 아니야. 그런 안경을 쓰는 내 주체가 중요한 거야. 개개인이 그냥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봉에 가면 숫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낙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만 있는 게 아니야. 육체가 있는 거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지. 즐거움도 있고 다 있는데 오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오버. 오버가 말씀을 일으키는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럼 뭘 했다는 거야? 중도의 안경을 다 마음이 그게 도달해 있단 말이야. 그게 낙원이야. 아, 남을 이만큼만 해코지 하면은 내한테 뭐가 온다. 심지어 기도를 하더라도 남 잘되게 해주시오 하면 내가 발전하는데 기도발이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돌멩이한테 빌어도 돼. 허경의 이름 부르면 되는데 부르지 않으려면 돌멩이 보고 빌더라도 남 잘되게 해주세요 빌면 그게 이루어져. 근데 지 잘되게 해달면 안 돼. 그럼 어떤 내 앞에 와서 빌어도 내만 좀 잘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남을 위해서 너와 내가 너 내가 이야기해줬죠? 너는 이거는 너의 자야. 이거는 나 자잖아. 너와 나가 하나라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거기가 낙원이야. 무극이야, 무극. 이걸 말하는 거지 무의무화를 말하는 거지 이 자체가 상생이다, 상극이다 이걸 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 들어가 버리면은 남들은 어떤 상황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경제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 전국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떼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 맞아, 맞아.
아주 아무리 나쁜 환경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다 길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자, 아까 질문이 뭐 내가 답은 좀 됐나? 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경제는 물질 경제라고 그걸 우리는 실물 경제라고 그래. 실물 경제란 말은 틀린 말이야. 심리 경제, 마음 경제. 알겠죠? 마음이 물질을 움직이는 거지 실물이 경제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 국민이 위축 딱 돼버리면 경제 지표가 팍 떨어져요. 맞아, 맞아. 응? 그럼 명심해야 됩니다.